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로라 공주가 양띠의 별자리를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오로라 공주는 양띠를 좋아한답니다. 양띠의 별자리 물병자리에 대해서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입니다. 명석하고 여러 가지 지식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생각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단점은 반드시 집착하는 거. 집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착이 좀 강하다 보면 또 실패수가 오는 건데 이 물병자리 자체가 워낙 명석하고 한편으로 성격으로는 선량하면서도 착하기 때문에 냉정함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급하다 보면 분명히 실패수가 있으니까 조금 차분차분 일을 해결하시면 분명히 성공과도를 건너실 것 같고요. 양띠의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예요. 민감한 성격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민감성이란 곧 손꼽을 정도로 천재도 있을 수 있고요. 사방에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나쁜 것을 이분들은 오히려 좋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볼 때 너는 예를 들어서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돼. 이 동아줄을 잡아야 돼. 이 동아줄은 잡지 말아야 돼. 이런 거에 이분들은 귀가 얕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저렇게 갈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죠. 청개구리 띠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약간 청개구리 띠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실패수가 있으니까 그건 꼭 짚고 넘어가세요. 자, 양띠의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입니다.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만 생존합니다. 그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안정된 자리에서만 생활을 해요? 안정된 자리를 추구하는 건 좋아요. 왜? 안정된 자리가 추구해야 내 생활이 영유하는 건 맞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다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나쁜 것을 어떻게 내가 딛고 올라서고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일단 편안함을 요구하고 또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이 양자리 자체가 이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가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단점 같고 반면에 이분들은 좀 순해요. 착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끊꼬매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끊꼬매짐을 잘하면 살아가시는 데 무난하실 것 같고요. 순결하고 착한 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양자리는. 또 양띠의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침묵을 지키고 말이 적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요 좀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뭐 천재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창조적인 성격도 있고 또 사회의 개인적인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너무나 말수가 적고 침묵을 하다 보면 사실은 꺼려할 수 있는 또 성격도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실패수는 없겠네요. 차분하다 보고 침착하고 차분하다 보면 조금 돌다리를 두들기다 보면 뭐 실패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양띠의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인데요. 이분들은 성격이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하다는 건 뭐냐? 충동적인 면도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충동적이다 보니까 권태도 빨리 느끼고 성격이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막 좋았다가 안 좋아지니까 저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어쨌든 좀 헷갈릴 때도 있듯이 이분들은 좀 성격이 변화무쌍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질타도 받을 수 있는 성격이에요. 고치셔야 돼요. 양띠의 개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양띠의 개자리예요. 활발하게 낙천적인 성격이면서 안정적인 걸 고집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보면 어떤 한편으로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왜? 현실은 어려운데 내가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싶어. 그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고치시면서 노력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성공 과도를 건너겠죠. 그래서 양띠의 개자리는
낙천적인 게 좀 있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고 충성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발전은 하시겠어요. 근데 개자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 고집이 세니까 그 고집도 조금 좀 꺾으시면서 남의 말도 소중하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띠의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입니다. 예술가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독창적인 것도 있고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남들이 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항상 이분들은 예민한 성격이고 신중한 성격인데 반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성격도 되겠어요. 사자자리는 예술가가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양띠의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입니다. 복장, 외모, 언어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또 이 띠는 이 처녀자리 띠는 우리 같은 뭐 예언가 또는 예술가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띠입니다. 양띠의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인데요. 아름다운 균형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거 예쁜 말만 계속 나오네. 안정된 환경을 필요로도 하지만요. 단정하대요. 단정하고 예쁜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예모 지상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분들도 연예인 같은 만약에 차를 샀어요. 차를 제가 차를 뽑았어요. 그럼 차가 보통의 차지만 좀 특이하게 밤바 같은 데다 뭐 이런 데다 큐빅을 방전하는 게 좀 특이한 거 외모적인 걸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네, 독특한 거. 그다음에 양띠의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정갈자리예요. 좀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인, 그러니까 천부적인 끼도 있어요. 그러면 피카소나 그런 분들 그림 보시면 느끼세요. 저는 사실 그 그림이 위대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피카소 그림을 볼 때마다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걸 표현한지를 모르겠는데 보면 공상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다 보는 각도와 시각이 틀리게 그랬다고 해서 천부적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림 감상 많이 하거든요. 그림을 보면 느끼는 아 저 그림이 왜 그랬지? 나도 그림은 저보다 더 잘 그렸을 것 같은데 왜 저 그림이 유명하지? 근데 제가 그 피카소 그림 왜 피카소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자기만의 개성 있는 거.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한 거. 그렇듯이 여기 양띠의 정갈자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신념대로 갈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신 유행인 옷을 좋아한다든가 최신 유행하는 걸 뭘 차도 자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마 정갈자리인 듯해요. 왜? 빨리빨리 실증을 느끼고 유행하는 걸 빨리 따르는 분들. 그러다 보면 낭비벽도 있겠죠. 양띠의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예요. 그 창조적이고 매우 성격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뭐 박사, 뭐 발명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듯합니다. 계획성 있게 아주 일을 딱딱딱 짜여서 어떤 날은 어떻게 그런 거가 있으시다 보면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사수자리 자체가 냉철하면서도 진취적 있고 또는 모험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명하는 거 발명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양띠의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예요. 다른 성격에 비해서 많은 고통이 생긴대요. 또 활동력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느긋느긋하면서 이런 게 모두 작용이 되기 때문에 뭐 승진도 느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조금 염증도 빨리 느낄 수 있고요. 고통스러움을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느끼는 분들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뭔 일을 추진했을 때 일이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그러니까 좌절하는 분들도 성격이 틀리는데 빨리 좌절하는 분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좀 좌절이 빠른가 봐요. 그래서 양띠 염소자리인 분들은 용두삼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없지 마시고 머리가 있으면 끝까지 아니면 뱀의 머리가 되라 했거든요. 용의 꼬리가 되느니 이분들은 조금 진취적이게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생활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오로라 공주가 양띠의 별자리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양띠인 분들이요. 예술가도 많고요. 또는 저희 같은 무속인들 그런 분들도 사실 양띠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 세계에 빠지다 보면 실패 수도 많을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자기의 도취에 빠지셔도 안 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 길만이 제가 볼 땐 성공의 길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양띠의 별자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